이누 씨가 스페인 여행만 갔다 온게 아니라 메시도 보고 왔다고 합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아키바라의 데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이 붙어댄 일이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네, 바르셀로나랑 세비야 전을 보고 왔는데 캄프누에서 이제 그 거의 뭐 해외 축구의 성지 중에 하나죠, 캄프누. 네, 그래서 근데 약간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야구 보러 사직 가는 느낌이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캄프누에 딱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제가 스페인에 있는 한 2주 동안 그날만 유일하게 비가 왔어요. 다른 날은 아싸, 정말 날씨가 맑고. 좋았는데 그날만 비가 오고 또 유독 비가 많이 내린 2시간이 딱 경기 시간. 그리고 제가 미리 예매를 해서 꽤 앞자리로 예매를 하는 바람에 펜스가 전혀 닿지 않아서 미친 듯이 2시간 동안 그냥 맨몸으로 비를 맞으면서 경기를 봤는데 정말 그래도 그게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날에 메시, 수아레즈 뭐다 이제 다 출전을 나왔네, 쟤. 했었는데 그 상대편 쪽에서는 이제 원래는 벤 예데르라는 벤예데르가 유명한 있었죠. 스트라이커가 있는데 그날은 이제 출전을 안 하고 그날에는 저기 무리엘이라는 삼프도리아 출신의 또 새로운 공격수와 바네가라는 선수 예전에 AC밀란에 있던 인터밀란에 있던 그 선수가 출전을 해서 정말 잘하거든요 세비야도 진짜 막뭐 티키타카라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 보면은 와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르셀로나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잘하는 거죠. 이제 메시가 공을 잡으니까 야 저거는 못 막는다. 저걸 어떻게 막냐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뚫고 지나갈까? 순간 이동을 해요 진짜. 스스스스스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막안 빠른 것 같죠? 와 겁나 진짜 빠르네. 빠르다. 경기장이 너무 좁게 느껴지는 예. 거예요. 사람들이 크고 빠르고 이러니까. K리그도 한 게임 보고 가셨죠? 예, 그랬잖아요. 예. K리그 되게 재밌게 봤는데 진짜 K리그보다 경기장이 작게 느껴져요. 예. 막 우와 뛰어가면 벌써 여기 와 있으니까. K리그가 경기장이 큰가 봐요. 그 국제규격 아닌가 봐. K 규격인가 봐. 아, K 규격. 예. 그렇군요. KS KS. 마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은 사실 골은 알카세르가 두골다 넣기는 넣었는데 예. 메시 움직임을 본게 너무 신기했고. 메시 때문에 넣는 거죠. 예, 메시가 그렇죠. 저기서 설레발을 치니까 네. 뻥 뚫리는 데다가 확 집어넣으면 되고. 라키티치, 와, 진짜 축구 너무 잘하고요. 네, 그렇게 오늘 또 축구 얘기를 한번 인트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팬더재팬의 클래식 60 스트레스 스페셜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워낙에 괜찮은 텔레 사운드를 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아, 괜찮은데요? 괜찮네요. 약간 불안했으나, 예. 괜찮네요. 164만 9천원. 가격에 오빠. 걸맞은 소리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클린저에서부터. 스페셜이라서 그렇게 네. 비싼가? 어떻게 좀 네, 상당히. 한번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스펙은 98cm 전장에 46mm 두께 73mm 12플랫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베이스우드 바디에 원피스 메이플 슬림 C쉐입 네,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에 고토 헤드머신 42mm 너트 너비의 신세틱 본넛이고요. 7.25인치 184mm 지판공률 반지름의 브라운관 지판. 네. 네. 확실히 여기서 옆에서 딱 보면은 공률이 딱딱 보여요. 네. 보이죠? 그렇습니다. 볼록하죠.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이고요.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커스텀 60 싱글 코일 픽업, 5웨이 픽업 셀렉터 원 볼륨 투톤이고요.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게 미리 써놨는데요. 과연 5267, 뭐 개판이네요. 네. 아니 뭐 비슷하게 쓰긴 쓰는데 예, 뭐또좀이 중간이 나오지 않을까? 보통 우리가 막5464요 정도로 맞히는데 이거 5267 5267. 좀좀 좀 많이 벌어지네요. 아이고, 아이고. 47 맞히셨네. 오, 뭐 네. 점점 0.5 차 이제 좀 맞아가고. 잡아가고 예, 있습니다. 맞아가고 있습니다. 예. 3.47. 3.47 무게가 나왔고요. 아주 뭐 스탠다드한 그런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클린톤이고요. 해프톤이 기가 막히네요. 해프톤이 정말 예쁘네요. 굿굿굿굿 소리 좋네요, 정말. 진짜 좋네.
좋고. 어 진짜 좋네 이거. 왜? 이거는 막 엄청나게 핫하다는 느낌은 아닌데요. 근데 소리가 굉장히 내실 있고 아주 성실한 느낌입니다. 사운드가 꽉 차 있는 이거... 느낌이 잘 들어요. 그 헤프톤에서의 그런 사운드 베리에이션이라든가 그 소리의 해상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뛰어난 느낌이고요. 오, 되게 좋네. 네. 코러스를 한번 걸어볼게요. 너무 확 먹는 거 아닌가? 아유, 이렇게 아름다워? 엄청 많이 먹네요, 사운드. 네, 블루스 한번 가볼게요. 샌드부터 가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끈기 있네요. 네, 이거는 오히려 맥펜보다 미펜에 가까운 소리가 아닌가. 그리고 네. 뭐 아까는 일맥상통이고 이거는 뭐 중화일미야? 뭐 중화일미 뭐 중화는 왜 들어가? 어두일미야. 어두일미 네. 괜찮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이게 뭐 스펙에 스페셜한 건 없거든요. 네, 없어요. 스펙에 뭐, 스페셜한 게 뭐 그냥 베이스 우드? 바디가 베이스 우드라는 거. 스페셜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 하여튼 뭐 그러네요. 좀 예상 외의 사운드가 근데 아주 듣기 좋은 그런 사운드들이라 뭐 흠잡을 데가 거의 없어요. 네, 흠잡을 데가 없는. 네, 시청자 한 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 표 1954화의 팬더 USA 짐루트 재즈 마스터. 정말 충격과 논란의 그런 기타죠. 정말 다양한 분들이 밑에다가 한 줄 평을 달아주셨는데, 네, 아벨리 마켄 플라잉동님 리뷰어 분들을 대신에 짐루트 시그니처 타겟팅을 해드리자면, 네. 메이드 인 USA의 EMG 81 픽업 달려있고 암 없는 메탈 기타 중에 싼 거. 의외로 이런 스펙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팬더 왔으면 팬더님, WWE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김초롱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뭔가 부조화에 대한 네.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임스 헷반드, 네, 팬더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맙시다. 아하. 조폭 엽기토끼님, 호박에 줄 그어놓은 것 같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마티도 후리드만 마티 후리드만 네, 마티도 후리드만 네.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왜 이리 허전한지 톤노브라도 하나 더 달아주지 이렇게 해주셨고요. 윈스턴 저질님 인지 부조화의 극대화를 통해 짐루트의 메탈적인 저항정신을 보여주는 기타 굉장히 해몽이 상당히 과하네요. 네, 화이트 버니님 당신이 원한 기타? NO! 바로 나만 원한 기타.
이렇게 해주셨고요. 팬덤 랜덤 로즈님은 네 재즈가 하고 싶었던 메탈하제. 캡틴 아메리카노님은 울며 동시에 웃고 있는 삐에로. 이 중에 뭐가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와, 다 기억나는데 그 뭐가 제일 좋았을까? 줄 긋는 거 위에 그 뭐지? 줄 긋는 호박에 아, 줄 긋는 거 전 거. 네. 제임스 햇반드 님 팬더를 네.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그거 봅시다. 그거 기억에 남네. 네, 햇반드 님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한 줄 편이라 네.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팬더를 오용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네. 기스는 의사에게, 팬더는 약사에게. 아. 그래서 의학 분업이 시작되었다라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편 드릴게요. 요즘에는 그 회 뭐가 철이에요? 요즘 방어죠. 아, 쫀득쫀득하죠. 네. 방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방어. 네. 알겠습니다. 뭐 방어, 대방어, 쫀득쫀득한 네, 그런 쫀득쫀득해지는 네, 60 스택 스페셜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죠. 어쨌든 뭐 또 생선 얘기가 나왔으니 아까 2팬까지 해서 어두 1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어도 뭐 어두에 뭐, 어두가 그렇게 맛있죠? 네, 그러니까 삶아 놓고 이렇게. 네, 그죠. 그쪽 이제 그 고등어과 그쪽 생선들이 이제 머리구이 해놓으면은 먹을 것도 많고 맛있죠. 네. 네. 그 먹을 게 없어 보이는데 꽤 있어요. 아, 그러네. 소주 한 두 병 먹을 수 있어요. 머리만. 네. 아유, 좋은데? 기타가 좋고 근데 조금 비싸. 164만 9천 원. 네. 조금 그게 비싸네요. 저 한 120만 원 맞지. 그러면 진짜 좋았을 거예요. 아, 그러면 거의 네. 가성비 짱이죠. 네. 컴퓨터 때문에 8.5 네, 60 스페셜에서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점수를 조금 더 주셨습니다. 네. 저는 같은 점수였고요. 네, 이렇게 1팬이 요새 또 좋은 그런 점수를 받아가면서 팬더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어요. 약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배려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유저 친화적이다라는 거. 네. 그런 게 확실히 좀 지금까지 너무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유의 팬더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가. 네, 그런 걸 보면 되게 반갑고 뭐랄까 그게 할리 데이비슨하고 혼다 차이 나요. 대접받는 네. 느낌 들고 좀 그렇습니다. 혼다는 백기어도 있어요, 이렇게 오토바이인데. 아, 그래요? 할리 데이비슨은 이렇게 들어야 되죠. 거의 소 키우는 느낌이에요. 네, 소 키. 뭐 그걸 뭐 다루면 무슨 야생마를 다루는 것 같은데. 오토바이가 무슨 야생마야. 오토바이가 그냥 부르는 대로 한냄들 가야지. 큰일이네요, 정말. 네, 다음 시간에도 핸드제팬 클래식 69 텔레 C9 마호가니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호가니는 과연 어떤 식으로 다뤘을지 궁금하네요. 네, 계속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뭐 핫한 것이든 핫한 사운드든 아니면은 뭐 편안한 인터페이스라든가 뭐 어쨌든 하나는 유저 친화적인 그런 포인트를 제공해주고 있는 1팬이기 때문에 또 마호가니 사운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C9 마호가니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